16살 오늘 고대생입니다. 반지 닮은 거미입니다. 엄마예요. 할머니예요. 과연 돈발로 실력 차이를 극복할 수 있을까? 그들의 사 최상의 재료, 제일 대한민국에서 제일 비싼 재료들만 쓰면은 맛의 차이를 돈으로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저희 이사 기념으로 짜장면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비싸고 제일 맛있는 짜장면 만들기 프로젝트 이름하여 짜장면 끝바닥.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일단 오늘 준비한 최고급 재료들을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춘장. 일단 그냥 춘장은 사실 뭐가 비싼 건지 몰라가지고 마트에 있는 제일 비싼 4,500원짜리 춘장 한 통 사왔습니다. 이 한 통이 다 들어갈 거라고 하네요. 짜장면에 빠져서 안 되는 양파입니다. 이 친구는 충북 청주의 비옥한 토양에서 양파 전문 농업인이 키우므로 양파만 전문으로 하시는 그런 농부가 키우시고 요거 4개에서 6,300원짜리 양파입니다. 비싸다. 근데 이게 또 충북 청주에서 직접 공수해 와가지고 배송료가 2,500원까지 붙었어요. 장난 아니죠? 이마트에서 제일 비싼 500g에 4,000원짜리 양배추를 샀어요. 무려 3배. 이렇게 3개에서 8,000원입니다. 그다음 당근 그냥 이마트에서 샀습니다. 2개에 1,500원. 그다음이 감자가 요게 장난이 아니라 감자. 경기도 이천시 무농약 인증 제49-6-364호고요. 오랫동안 식품부에서 가장 맛있고 안전한 감자라고 인증하셨습니다. 그래서 감자 2,500원치 준비했습니다. 인두콩은 5,500원. 그냥 대충 아무거나 샀습니다. 아, 고기. 이베리코. 앞다리살. 사실 뭐 고기 중 돼지고기 중 가장 맛있는 고기라고 할 수 있고 도토리 먹고 자라는 그런 고기죠. 그래가지고 이거 이베리코 앞다리살 3만원치 사놨는데. 이야. 너와 나 입은 맞춰. I feel good. 화사가 이제 짜파게티 트러플오일로 만들어 먹어서 굉장히 화제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짜장면에도 뭐 트러플오일로 볶고. 트러플오일 요거 4만원인데 그다음 밀가루 1,000원치. 돼지 기름. 짜장면에 볶을 때는 돼지 기름이 무조건 들어가. 요거 7,000원치 들어갈 예정입니다. 일단 뭐 설탕하고 기타 뭐 이런 간장 이런 거 들어가서 한 2,000원치 나오고요. 오늘의 정말 하이라이트. 와우.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계란. 바로 청란입니다. 청란. 이 계란으로 말씀드리면 무려 이 하나에 1,500원. 오늘 총 10알 15,000원치 들어가 있습니다. 전라도 지리산 자락에서 넓은 농장에서 뛰어놀고 굴껍질과 생물을 넣은 사료를 먹은 닭이 낳은 알이라고 하고 이 닭은 그냥 닭이 아니고 믹스계 닭인계라고 합니다. 닭은 보통 매일 알을 낳아요. 그런데 요 닭은 3일에 한 번만 알을 낳아요. 알이 하나에 1,500원. 우리 경력 45년 만에 처음 먹어. 네, 그 정도. 자, 요렇게 해가지고 오늘의 재료 원가만 무려 10만원 가량 되고요. 원가가 10만원이면은 식당에 팔 때는 30만원짜리 아닙니까? 그렇죠. 한 그릇에 30만원짜리 끝판왕 짜장면 만들기. 이제 바로 한번 요리 한번 해봅시다. 우리 할머니랑 어머니를 부른 이유는 이 비싼 재료 사놓고 난리 날까봐 제가 압수수색 때 기억이 안 좋아가지고 도움을 이제 구하려고 초청드렸는데 첫 번째 과정 먼저 짜장면 만드는 거에 첫 번째 스텝 제면이죠. 면을 만들어야 돼. 아, 면을 만들어야 된다. 오케이, 밀가루로 면을 만들어야 된다. 한번 만들어 봅시다. 지금 물이 넘지 말라고. 밀가루 중간에 구멍을 뚫어. 물을 부어. 좋아. 물 이만큼밖에 안 들어가요. 아니, 여보고. 기름 들어야 됩니다. 기름 트리플. 트리플. 저기 한 번 더. 됐어. 청란. 와. 야, 잘 깨지는 소리. 와. 야, 진짜. 봐. 면이 왜 이렇게 뽀개지나? 야, 이 사람아, 이거 된 게 아니잖아요. 아, 맛있겠다. 냄새 그냥 반쯤만 보는데 맛있겠다. 이거 약간 되게 그거 같지 않아요? 치즈 빵? 그렇지, 약간 빵 같아요. 계란 같아. 페스츄리. 페스츄리. 이게 오래 걸리기 때문에 요거부터 먼저 해가 비닐 덮어 씌워놓고 또 삶는 동안에 또 이거 재료 뽑고 그지요? 네. 아, 근데 벌써부터 기대된다. 반죽밖에 안 했는데 벌써 뭔가 짜장면이 맛있게 나올 것 같아. 그치? 아, 근데 이랬는데 5,000원보다 맛없어 이렇게. 에이, 시작부터 좋지. 재료 손질을 한번 해봐야겠죠? 양배추부터 한번 잘라볼게요. 네. 이렇게 그냥? 오케이. 아, 뭔가 아쉬운데. 왜 잘리기만 잘 잘린데? 약간 삐걱 대신데. 그다음 이렇게 하고. 낚여가지고 그다음에 이렇게 자르는 거. 솔직히 내가 다른 건 다 잘하는데 할 일 좀 안 돼. 해봐. 옆에서 입 털더니 한번 해봐. 이쯤에 니는 하지 마. 니 앞으로도 짜장면 하지 마. 만들 일 없는데요. 짜장면 시켜 먹었대요. 못 쳤습니다. 이 정도 딱 씹혀줘야 맞죠, 고기가. 이제 끝! 야채썰기 끝! 자, 야채썰기 끝! 자, 그 다음 단계 한번 해봅시다. 자, 이제 고기를 한번 볶아. 오케이, 좋지. 돼지고기를 돼지기름에 볶아야 돼요. 이 정도? 우와, 네, 돼지기름 처음 봐. 여러분, 이게 돼지기름입니다. 삼겹살 같은 거 구워놓고 냉장고에 넣어놨다 빼면은 이런 거 막 굽는 거 생기잖아, 그거네. 와. 이거야. 하얀 게 이렇게 투명하게 변해요. 가자, 이베리코! 소리! 야. 와.
그냥 돼지고기 불고기 됐어 지금. 자 그리고 이때 또 아, 이때 또 뭐가 들어가야 돼? 또 고기에 뭐가 들어가야 돼? 이때 또 넣으면 저기 설탕 주세요. 설탕 아 이 단계에서 설탕을 넣어야 불맛이야. 설탕을 넣어야 불맛이 난답니다 여러분들. 자 또 여기 또 열어줄까요? 설탕을 엄청 많이 넣어. 아 냄새 미쳤다. 들어가시고 아 오케이 이거요. 간장을 야 요거 있잖아 요거 그냥 바게트 같은 거에다가 반 딱 잘라서 요거 싹 채워가지고 그냥 요거 바로 서브웨이. 와 서브웨이 엄청 맛있겠죠? 야 그냥 이거 맛있겠다. 이제 춘장 들어갑니다. 춘장 들어간다 쭉쭉쭉쭉. 야 결혼은 못 하겠다. 자 여러분들 양념 이제 완성이 됐다고 하는데 자 한번 먹을게요. 완성된 짜장면 미치라 딜이라 더 이상 말할 가치가 없어. 이건데 뭐? 이건데 뭐? 무슨 말을 해? 와. 끝났습니다. 드셔보세요. 미쳤다. 자 우리 피디님도 한번 드셔보시죠. 와. 와 끝났죠? 사장님이요. 와 트럭. 사사하게 만들어. 야 아, 비싼 거는 빨리 안 나온다. 야! 야! 다 넣었다. 야! 다 넣었다. 진짜 느끼해요? 흥미가 확 살아났네. 내가 화해해 와가지고 짜장면 다 사줄게. 이 맛이 안 날 거라. 어? 가족끼리 이래 해먹는 추억이죠. 추억. 우리 이거 잘 되면은 제주도에다가 연돈 옆에 변짜 이런 거 하나 만들자. 변짜. 근데 할머니 생산 능력으로 우리가 아니 5그릇. 하루에 다섯 그릇짜리 한 그릇에 10만 원. 한 그릇에 10만 원. 근데 이게 짜장면 먹으러 오는 게 아니고 우리가 거기다 공대생 내 가족 채널에 실시간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아, 먹방을 하게 먹방 수업까지 해주는 거야. 짜장면 한 그릇에 먹방 교실까지. 유튜브 써. 아, 이거 뭐니? 잘하신다. 자 여러분들 대망의 드디어 우리가 열심히 힘들게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면과 우리의 소스를 부어서 짜장면 끝판왕 우리 대왕님을 만나러 갈 시간입니다. 갑니다. 이야. 오늘의 우리의 정성, 우리의 재료, 우리의 돈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일단 짜장면 자체가 이미 고급스럽다. 나 고급스러워요 하고 있어요. 색공이 맞아. 이야 완성! 우와! 자 드디어 우리 짜장면 끝판왕 우리 대왕님께서 오셨습니다. 예! 자 우리 할머니 한번 드셔보소. 짜장면집에 파는 것보다 맛있다 맛없다만 맛있는겨? 우리 3시간 동안 만든 거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최고? 최고? 5점 만점에 몇 점? 4점. 4점? 아 1점은 어디 갔는데? 1점은 어디 갔는데요? 할머니 원래 음식에 대해서는 정말 냉정한 마스터 셰프 코리아네. 보통 이제 손자랑 딸내미랑 만들었으면은 5점 줄 법한데 그냥 4점 줄 법. 와 이거 비주얼은 완전 짜장면인데 그 다음에 이거 1년에 한번 먹을 수 있다는 간짜장 비주얼인데 와 이 향기는 중국 국경 반점에서 파는 짜장면이랑 똑같아. 와 멘트 공부 열심히 열심히 하지. 우리 주방장님 평가해 주시죠. 뭐 또 내가 만들었으니 뭐 맛이야 뭐 보장이. 어때요? 아 녹다 녹다 녹는다. 스르르 액체가 돼서 아 녹아 녹는다. 5점 맞으면 몇 점? 5점 2점. 오 5점 2점. 자 우리 편집자도 한입 하자. 와. 근데 뭐 만두 맛이 나냐? 그래서 빨리 맛있어 맛 없어요. 아 진짜 맛있는데? 5점 만점에 몇 점? 5점 만점에? 잠시 이거 누가 만들었죠? 어머니? 나 여기 서 있다. 5점입니다! 조 PD가 맛있다고 하면 진짜 맛있는 거거든요? 맛있어요. 맛있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한번 먹어보자. 아 진짜, 고생했다. 진짜 고생했다. 이걸 만드네 결국. 잘 먹겠습니다. 들은 먹고 싶어. 마지막에 트러플을 너무 많이 넣어가지고 지금 트러플 냄새밖에 안 나긴 해. 뭐? 어때요? 와 진짜 맛있다. 그러니까 입안에 싹 다 들어오네 뭔가가.
또 면발이 칼국수 면발에 꽉 찬다. 와 그리고 고기 뭐 너무 많이 들어. 와 그래도 맛있으니까 장땡이죠 뭐. 아침 10시에 시작했거든요? 5시에요 지금. 근데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때 생각난다. 응? 우리 양산에서 초고된다 그러면 와. 저희는 오늘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제일 맛있고 제일 비싼 짜장면 끝판왕을 만나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대한민국에서 제일 비싸고 제일 맛있는 음식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판왕은 계속된다. 그럼 오늘도